나마스테. 아버님들 한 주 또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날씨가 점점 많이 더워집니다. 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 요가 같이 하시면서 또 활기찬 하루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허벅지, 예, 허벅지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우리 엉덩이 근육, 장수 근육이라고 했죠?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키고, 예, 근력을 강화시키는 동작 같이 해봤었는데, 오늘은, 예, 또 엉덩이 근육 못지않게 중요한 게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이 허벅지 근육이 튼실하셔야 우리 걸음 걸으시는데도 편하시고, 또, 예, 허벅지 근육이 혈당을 조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 허벅지 근육 단련시킬 수 있는 요가 동작 같이 해볼게요. 자, 준비 자세로 앉아주시고요. 손목 가볍게 털어주시고. 자, 손 주먹 질게요. 엄지손가락 말아서 가볍게 주먹 지셔서 우리 주먹 쥔 손을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손목 관절 풀어질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또 안쪽으로도 돌려줍니다. 자, 주먹 쥔 손 풀어내셔서 다시 한번 가볍게 손목 털어주시고, 자, 무릎 잡으시고요. 다리 앞으로 천천히 뻗어냅니다. 한 다리 한 다리 뻗어내셔서 우리 무릎부터 조물조물 또 쓱쓱쓱 문질러 주셨다가 다리도 툭툭툭 털어냅니다. 자,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 발목을, 예, 강화시키는 동작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을 좀 쓰실 거예요. 발목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도록, 자, 바깥쪽으로 발끝으로 원을 그리듯 바깥쪽으로도 돌려주시고 또 안쪽으로도 돌려줍니다. 안쪽으로도 돌려주시고, 자, 다리 툭툭툭 털어서 모아오시면, 예, 바르게 양쪽 엉덩이 똑같이 내려두신 상태로 두 무릎을 이렇게, 예, 접어내실 거예요. 접어내셔서 두 손을, 예, 우리 엉덩이 뒤쪽에 이렇게 짚어내시는데, 자, 혹시 손목이 약하신 분은 팔꿈치를 완전히 내려두셔도 괜찮으세요. 자, 어깨 아래 손목을 두셔서 편하게 짚어두시고 몸통 넓이 정도로 띄워둡니다. 중요한 거는 어깨가 이렇게 귀와 가까워지지 않도록 귀와 멀어지게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리셔서, 네, 날개뼈를 안쪽으로 살짝 조여주세요. 복부도 당겨주실 거고요. 자, 오른 다리를 쭉 뻗어보세요. 자, 뻗어서 우리 발바닥으로 앞에 벽을 쭉 밀어낸다고 생각하셔서 뒤꿈치를 쭉 밀어내 보세요. 자,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허벅지 단단해지시거든요. 예, 그렇게 쭉 늘리셨다가 또 힘을 풀었다가 발바닥으로 앞벽을 밀어내듯이 쭉 밀어내주세요. 허벅지 단단해졌다가 힘을 살짝 풀고, 자, 요 동작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반복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우리 조금 더, 예, 강도가 조금 세질 수 있도록, 자, 힘드신 분은 이렇게 뻗었다 힘을 풀었다 하시고요. 자, 쭉 앞벽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뒤꿈치 밀어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보기까지, 네, 들어 올리는 순간 허벅지 위쪽이 더 부들부들, 예, 단단해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자, 무릎 높이 정도까지 쭉 들었다가 천천히 바닥에, 예, 툭 내려가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가 줍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천천히 내려가세요. 툭 떨구지 마시고, 마시고 올라왔던 속도 그대로 내려가 주시고, 자, 몇 번만 반복하셔도 느껴지실 거예요. 자, 허벅지가 부들부들 또 단단해짐을 느낍니다.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자, 쭉 들어 올려 보세요. 쭉 들었다가 천천히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네, 이제 발 바꿔서 오른 무릎 세우실 거고요. 이제 왼 다리를 뻗겠죠. 자, 왼 다리도 쭉 뻗어 보세요. 발바닥으로 앞에 벽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자, 왼쪽 허벅지 느껴보세요. 만져보세요. 단단해지셨죠? 그대로 힘을 풀었다가 다시 앞벽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쭉 뻗어내셔도 괜찮으세요. 자, 괜찮다면 이제 들어 올려볼게요. 자, 우리 무릎 높이까지 쭉 들어 올려보세요. 자, 예. 쉽지 않은 동작이세요. 들어 올리는 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자, 힘드신 분은, 예, 반 정도만 올라오세요.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자, 힘드신 분은 팔꿈치 내려두시고, 예, 요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낮췄다가, 다시, 자, 허벅지 위쪽이 다 단단해집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가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리 쭉 뻗어 내실 거고요. 예, 허벅지 위쪽이 조금 뻐근하시죠? 툭툭툭 털어주시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줍니다. 자, 뒤꿈치 당겨 오셔서 우리 견상 자세에서 다시 만날게요. 손, 발, 발바닥, 손바닥, 바닥 밀어내셔서 엉덩이 꼬리뼈 한번 천정 방향으로 길게 기지개 켜듯이 밀어내셨다가 고개 드셔서 이제 두 발 손 사이로 가겠습니다. 한 걸음 걸어서 손과 손 사이로 두 발 가져오세요. 두 발 가져오셔서 우리 고개 한번 툭 떨굴게요. 정수리 바닥, 이마 정강이 가까이 핸드폰 폴더처럼 내 몸을 반으로 접는 정굴 자세 한번 이어갑니다. 힘을 툭 풀었다가 자 고개 들어서 척추등 한번 길게 쭉 펴낼게요. 자 꼬리뼈는 뒤로 정수리는 앞으로 네 등과 허리를 길게 쭉 뻗었다가 내쉬면서 한 번 더 이마 정강이 가까이 정굴 자세로 내려갑니다. 자 천천히 우리 반 정도 일으키셔서 오늘 가실 자세는 투명 의자 자세 우카타 아사나라고 하는 투명 의자 자세 가실 거거든요. 자 의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셔서 엉덩이를 뒤로 빼시고 의자에 앉아보세요. 앉으시고 자 가슴을 들어서 고개 들어서 정면을 봅니다. 팔은 뭐 앞으로 뻗으셔도 되시고요. 자 머리 위에 만세하셔도 되시고 상체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가슴을 들어 올리세요. 자 이때 체중은 앞꿈치 쪽에 실어주시고 앞꿈치보다는 예, 뒤꿈치 쪽에 실겠습니다. 체중 예, 발가락 쪽보다는 발가락 쪽에 실어내시면 발목이 혹시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뒤꿈치 쪽에 체중을 실어주시고 엉덩이를 더 뒤로 빼는 걸로 자 엉덩이 뒤로 빼시고 두 팔 머리 위로 만세하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엉덩이를 낮추실수록 우리 허벅지 아까처럼 더 단단해집니다. 자 올라오실 때는 발바닥을 꾹 눌러서 무릎을 천천히 뻗으셔야 되세요. 훅 펴지 마시고 천천히 뻗어내셔서 다시 의자에 앉겠습니다. 엉덩이 뒤로 빼세요. 자, 의자에 깊숙이 앉습니다. 무릎 굽히고 마지막으로 가슴 들어 정면 어깨 힘 풀고 셋, 둘, 하나 발바닥 밀어내셔서 자, 끝까지 천천히 올라오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두 팔 쭉 뻗어 내리셔서 다시 한번 우리 정굴 자세 정수리 바닥 이마 정강이 가까이 툭 떨궜다가 자 고개 드시고요. 손 다시 짚어냅니다. 한 다리 한 다리 다시 뒤로 가셔서 우리 다운독 자세에서 크게 한 호흡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후 네, 천천히 두 무릎을 바닥에 살포시 내려두실 거고요. 자, 편한 방향으로 우리 바닥에 내려가셔서 누운 자세에서 다시 예, 동작 이어갑니다. 자, 누우신 자세에서 고개 한 번씩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그대로 우리 오른발 바닥에서 떼세요. 오른발 바닥에서 떼시고 왼 다리도 떼셔서 이렇게 무릎을 굽혀줍니다. 자 발바닥은 천정 방향으로 보여주세요. 자 손을 가져가시는데 한 손 한 손 이렇게 발날 바깥쪽을 잡으세요. 바깥쪽을 잡으시고 무릎은 충분히 열어내셔서 내 겨드랑이 쪽으로 두 무릎을 이렇게 낮춰주실 거예요. 이때 엉덩이와 꼬리뼈가 번쩍 들리지 않도록 한 번 더 바닥에 내려주실 거고 턱끝도 당겨오세요. 자 발바닥 천정 방향 자 손의 힘을 빌려서 우리 무릎을 내 겨드랑이 쪽으로 조금 더 당겨 온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면서 자 두 무릎 겨드랑이 쪽으로 지그시 당겨 옵니다. 우리 허벅지 뒤쪽도 열립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이 자세는 해피 베이비 자세라고 합니다. 행복한 아기 자세인데 자, 우리 아기들이 발을 갖고 장난치고 놀 때 이런 자세로 놀죠. 예, 이렇게 하셔서 등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예, 등, 허리 또 마사지 되는
효과가 있으시고요. 자, 그대로 이렇게 발바닥을 당겨주시면 우리 골반과 고관절까지 열립니다. 자, 이 동작 계속 반복하셔도 되시고요. 괜찮다면 이제 다리를 좀 뻗어 볼게요. 우리 오른다리 먼저 쭉 뻗어 보세요. 자, 뻗으셔서 조금 낮춰주시면 우리 오른 허벅지 안쪽 내전근이라고 하죠? 오른 허벅지 안쪽도 쭉 스트레칭 됩니다. 다시 천천히 접어서 다시 해피베이비 자세로 오셨다가 다시 오른 무릎 천천히 뻗으세요. 뻗어서 쭉 오른 허벅지 안쪽이 길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마시면서 당겨오고 내쉬면서 오른 다리 한 번 더 뻗어내세요. 쭉. 네, 천천히 접어오시면 이제 반대쪽도 가볼게요. 마시고 내쉽니다. 자, 왼 다리 쭉 뻗어서 우리 왼쪽 허벅지 안쪽 내전근도 길게 스트레치. 다시 마시면서 접어오고 내쉬면서 뻗고 한 번 더 접어왔다가 마지막, 자, 왼무릎 뻗을 수 있는 만큼 쭉 뻗어내세요. 조금 더 허벅지 안쪽을 길게 돌아올게요. 자, 정면에서 다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 한 번 더 겨드랑이 쪽으로 꾹 눌러주세요. 네, 천천히 두 무릎 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모아오시고 두 다리 내려오세요. 자, 허벅지가 아마 예 조금 예 화끈화끈 불타오르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으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두 다리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우리 골반 긴장도 풀어내시고 허벅지 긴장도 이제 풀어내세요. 왔다 갔다 해줍니다. 오른쪽, 왼쪽. 자, 우리 한 방향으로 옆으로 돌아 누우셔서 그쪽 발 팔베개 하실 거고요. 숨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올라오실 때 천천히 손 짚어서 네, 올라오실 거예요. 자, 올라오셔서 우리 준비 자세로 앉겠습니다. 어떠세요, 아버님들? 저는 예, 벌써 허벅지가 예, 좀 근육통이 막 생길 것처럼 예, 많이 좀 단단해진 느낌이 드는데 우리 아버님들도 잘 따라하셨다면 아마 오늘 허벅지가 조금 예, 불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동작 계속 반복해 주시면 어느 순간 내 허벅지 근력 예, 강화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하체를 가지신 아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